아 무섭게 쳐다보고 있어. 뭐야? 무서워. 귀신. 어 여기 왜 들어왔어? 안 부르 여기. 이거 이거 할 때 하는 거 아니야? 어. 작가 분이니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여기 귀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블S 삼봉입니다. 귀신 하면 또 허영생이죠. 그렇죠. 허귀신. 허신. 귀신 봅니다. 네. 귀신 본 남자. 내가 들어보세요. 진짜 인생을 살면서 이 경험을 하고 3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어, 나 안 들을래. 왜냐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때는 지금부터 아... 한 7년 전? 7년 전? 8년 전이요. 2004년? 4년? 친구 셋이서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이제 또 다 같이 놀래라. 뭐야? 아, 어느 때 아, 놀래라 진짜. 아, 진짜. 에헤이. 여느 때 다름없이 술을 이제 또 다들 이제 좀 많이 취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한 잔을 더 하자 해가지고 이제 셋이서 다 같이 왔어요. 너무 많이 취한 거예요 다들. 그래서 아 자야겠다 이러고서는 자려 그러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잠이 분명히 들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잠꼬대인 줄 알았죠. 뭐라고? 뭐라고 이제 취했으니까 약간 뭐라고? 뭐라고 했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라는 거야. 뭐 잠꼬대야? 이랬더니 막 이게 점점 이제 더 과해지는 거죠. 그래서 순간 그때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순간 느낌이 딱 왔어요. 아 빙의가 됐구나. 귀신이 쉬었구나 지금. 너무 무서워가지고 방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한 친구를 막 깨웠죠. 빨리 일어나고 일어나보라고. 그래서 막 저 친구 귀신이 쉬었다 이랬더니 그 친구는 이제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이 어. 절대. 야 웃기지 마.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귀신이 어디 있어? 농담이 아니라 나 지금 너무 무섭다. 빨리 어떻게 지금 말려봐야 된다. 아 됐고 그냥 빨리 자. 뭐 헛소리야. 잠깐만. 저 친구 지금 이거 듣고 있어. 라고 내가 무심코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무슨 소리야 이러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다시 하는 거. 그리고 귀신이나 싶어서. 다시 방문을 딱 열었는데 그 친구가 양반 자세로 침대에 딱 앉아서 진짜 말을 똑바로 그런 얘기 함부로 아무도 안 한대. 아! 무슨 그러니까 목소리 낼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 약간 네, 영화에서 나오는 뭐 트랜스포머처럼 옵티머스 브라이브 빙의 한 것은 오마이 장세 음악 프로 할 텐데 다들 이제 쉬고 있고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잤단 말이에요.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가위 돌린 거야. 그날 내가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 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유치이탈. 어, 그러면서 이제 내 머리를 딱 잡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끌렸다는 거 기억해서 그 대기실 한 바퀴 꿈에 도는 거야. 도는데 돌면서 이렇게 누워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멤버들이 보이는데 막 밥 먹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코디션한 의상 막 정리하고 있고 이래. 아 이러고 아 짜증나 빨리 깨야지 그래서 딱 깼는데 딱 깨가지고 딱 눈 떴다? 그걸 하고 있더라 그대로. 아, 밥 먹고 있고 가면 정리하고 있고 그때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 보이더라. 그럼 못 돌아가면은 그대로 그냥 그런 말 함부로 하지 않으면 무서워. 소리 내지 마 그냥 너무 무서워. 잡았어. 침대 좀에 놀러 갔다 이제 그냥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제 만화책 보고 있는데 이렇게 누워서 만화책 보는데 좀 누가 나 이렇게 쳐다봐. 그래서 어, 친구가 쳐다보나 보지 이러고 이상한 네 여자가 같아. 뭐지? 딱 쳐다봤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형태만 딱 서 있는 거지. 잘못 봤겠지. 아 잘못 봤겠지. 다 봤어. 없어. 또 뭔가 또 이상해. 잠시만 뒤에서 보고 있는 거. 어 잠깐만 하지마 봐라. 하지마. 그러고 친구를 불렀지. 혹시 집에 귀신이 있니? 봤어? 우와 대박. 친구 누구야? 아마 여자 귀신 한 명이랑 남자 귀신 한 명 있을 거야. 여자 귀신 봤어? 남자 귀신 봤어? 여자 귀신. 아 근데 왜 안방으로는 안 들어와? 아 우리 집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잠자리만 그걸 편하게 자려고
베개에다가 해놨구나. 칼이랑 부적이 있었대. 그럼 안 와? 내 베개에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있었대. 그래서 아, 멀리서만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뺑 계속 돌았더라. 아, 못 괴롭히고. 근데 그거 한 손질하면 어떻게 그러다가? 비계 이렇게 잡고 눕다가? 안 되겠군. 해놨겠지. 손 사이는 어떤가. 귀신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진짜 이건 좀 놀랬다. 아 진짜 놀랬다. 짜증나. 아 지금 머리 세팅하고 그만 실수도 없고. 팅리했던 거 하자 우리. 뭐 무섭다. 팅리. 와 규정아 손도 없어. 봐 손도 없어. 공포특집이지. 손도 없으면 얼굴만 보여. 우와. 귀신은 힘들겠다. 머리 기르기 되게. 너는 머리 길러면 안 되겠다. 힘든 게 아니라. 귀신은 머리 안 자르라. 시원하게. 못 자르지 칼질을 못 하니까. 머리 못 자르. 안녕하세요. 되게 아이돌 같아요. 직접 들으니까 뭔가 생소하네. 아이돌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이돌입니다. 저희가 돌아왔답니다. 어딜 돌아왔나요? 집으로요. 여긴 우리 집. 집으로. 오늘 여기서 자고 가. 이불 있나? 형준이는 무대가 침대고 조명이 이불이고 어허. 마이크는 나의 숟가락. 그렇지. 음악은 너의 양식. Yo, Cypher. Let's go, rap battle. That's right. 네가 뭔지 보여줘. 재미도 없고. 6월 8일 바로 오늘 방송하는 날이 저희 데뷔일이에요. 아, 축하합니다. 11주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하라는 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하는 어떤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노래죠? 아하는요. 여름에 걸맞는 아주 시원시원하고 네, 무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스트릿 느낌의 펑키하네요. 스트릿 패션 약간 스트릿 스케이트보드 뮤직비디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한 명은 또 자전거로 누기를 부려요. 핑크 준, 핑크 머리 IDOL 약간 그, 공사장에서 공사장, 공장 컨셉 상남자 지금 급해서 지금 알바비를 벌러 갔다 온 느낌. 영생 형은 자전거 공가 타 타고 칠 것 같아요. 네, 저거 네. 제가 좀 이따 다 철거 제가 하려고. 아, 같이 진짜? 네. 약속? 약속? 네. 약속? 진짜 하세요, 같이 진짜로? 진짜 끝나고? 진짜 이거 끝나고 저 철거 같이? 제가 스피커 하나 들어드려야 되니 좋은 향기 나네. 내 향기야. 아, 진짜? 안 웃겼어. 하지 마, 왜 그래. 좋은 향기 난다. 이런 색깔이 아닌데 이런 거 갑자기 방구로 가는 건데. 아 저희가 또 아시죠? 이 비밀인데 얘기 다 하면 안 되는데 이게 6월맨이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데뷔할 때 저희가 그 해 겨울을 휩쓸었던 곡이죠? 유아망. 유아망. 아 이런 거는 유아망이라고. 맨이 돋보이는 곡이죠. 맨. 그래서 후렴부터 부릅니다. 그거 안 들으려고. 네, 벌스에 나오는 노래 안 들으려고. 라이브로 해주세요. 그게 그냥. 라이브로.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곡은 마지막 곡은 뭐죠? 저희가 되게 팝스러운 노래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희 노래 중에 제일 짧아요. 2분 57초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러브 라이크 이즈 오히려 더 늘려달라고. 원래 약간 이렇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셔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아하! 일단 아하! 노래 가사대로 진짜 생각 없이 그냥 같이 아하. 재밌게 보고 따라하고 자기 마음대로 네, 놀 줄 아노 의외로 여기야? 영생이 형이 그렇지. 즐길 때 즐길 줄 알아요. 그렇죠. 예전에 노래방 한번 같이 가봤는데 네, 허노래방. 와우. 후배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감성 발라드부터 뭐 락부터 뭐 댄스 뭐 트로트 약간 그 도전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떻게 노는 게 잘 노는지 취해가지고 취해서 노리면 잘 노리잖아요. 취해야 돼 그냥. 취해야지. 나를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취해야 돼. 나를 버리고 그냥 평소에 진짜 하고 싶었던 거 그냥 괜히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 그게 가장 즐거운 게 아닌가. 남 눈치 안 본 적 있나요? 없지. 아 그래? 눈칫밥으로 살아온 11년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네. 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하죠. 우리 구호 만들지 않았냐? 아, 우리 구호 만들었는데 이번 활동 구호. 이번에 하자. 더블 성공이. 아하!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알게 안 나네. 이건 일단 만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자 301 네. 만세. 더블 성공의 만세. 오늘 11주년 고맙습니다. 자 지금보다 8배 정도. 아 오늘 11주년 11배 더 크게 응원 부탁해. 요. 돌출이죠. 우린 돌출이지. 추억의 돌출. 돌출 무대. 입이 돌출. 한번 사양씨 할까요? 돌출 무대. 돌. 돌발 출문입니다. 어허. 출. 출연하십니까? 네. 어이구. 무. 어? 무. 무어마도다! 네. 하면 돼. 잘하는데 오늘? 이런 모델도 저희가 하다니. 6월 8일에 이렇게 공연을 같이 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되게 뜻깊은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효챔이 무대를 엄청 잘 꾸며줬어요. 그러니까 6월 8일은 처음인가 이렇게 하는 게? 그죠? 그죠. 앨범도 처음 나오고 활동도 진짜 오랜 시간이니까 이렇게 함께 해준 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기다려주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냉동인간 신청해놓고 아마 200살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 센신 꼭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네. 좋겠네요. 아니 뭐 사실 그래요. 11년 동안 정말 호박사. 어린 친구들도 많이 나오고 뭐 또 정말 실력 좋은 또 이제 후배 가수분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11년 동안 우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게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도 진짜 끝까지 11년 동안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고 정말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정말 우리는 항상 좋은 음악과 또 멋진 무대로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항상 그 고마움은 항상 이 안에 항상 간직해두고 네. 살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박수가 필요한 굳이 우리를 선택해준 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정말 큰 행복을 그렇다 굳이 우리를 또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마셔서 감사합니다. 11주년 기념해서 현주 씨가 성대모사 하나 해주세요. 딱 하나 하고 아 눈은 맞춰봐. 그런데 말입니다. 모르겠는데 누구예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정답. 이거 재밌네. 다 같이 해요. 이거 완전 운동 되겠는데? 다 같이.
오. 어쩔 수 없는 숙명이랍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서른이 다가올 때좀더 빠지더라고요. 원래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잡아 뜯었어요. 머리숱 좀 얻고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영생이 형 진짜 그래야지 스타일링이 잘 되니까. 근데 이게 막상 빠지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렇다면 너무 의미 없어. 안 됩니다. 저희 나이 때 큰일 납니다. 진짜 관리 잘해 주십시오. 자 퇴근하면 무조건 집에서 샤워부터 하고 주무십시오 여러분. 메이크업보다 더 중요한 게 두피에 모발에 그런 피부 관리입니다. 머리통 관리 잘해 주셔야 돼요. 네.